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블록체인 특구 유치를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청은 원 지사가 2019 보아오 아시아 포럼 연차총회 참석차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진을 방문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공유된 미래, 일치된 행동, 공동의 발전을 주제로 전세계 저명학자는 물론 정치계와 재계 주요 인사 등 2,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글로벌 행사입니다. 원 지사는 자유무역 시범구와 자유무역항 세션을 비롯해 섬 경제체 세션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발표합니다. 자유무역 시범구와 자유무역항 세션에서는 제주도가 국제 자유도시로 해외 자본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장을 발판으로 제주도 역시 함께 성장하는 윈윈 가치를 설명합니다. 섬 경제체 세션에서는 제주도가 섬 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고 글로벌 관광 지역이자 미래지향적인 곳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이번 포럼에서 중국 하이난성과 블록체인 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 당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지목하고 지난해 10월부터 하이난성을 자유무역 시험지역이자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며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